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요즘 아로니아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부쩍 전화가 많이 옵니다. 나 한 200주 정도 아로니아 나무를 키우고 있어. 나 한 500주 정도 키우고 있어. 어떤 분들은 나 한 1000평 정도 농장을 가지고 있어. 어떤 분들은 5000평 정도 농장을 가지고 있어. 이제 이러면서 전화가 부쩍 많이 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작년 이맘때쯤에도 전화가 부쩍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또 재작년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말씀을 제가 자꾸 듣다 보니까 그분들의 고민은 딱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해결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그 세 가지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만든 이유는 그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하고 풀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저는 아주 신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분들의 첫째 고민. 아로니아가 잘 안 팔린다는 겁니다. 아로니아는 농사가 되게 잘 돼요. 약 안 쳐도 되고 뭐 그렇게 크게 안 돌봐도 아주 풍성하게 잘 자라는 그런 이제 그 열매라 그럽니다. 근데 농사는 잘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수확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잘 안 팔려요. 그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아로니아 나빠서 그런가? 아니에요. 아로니아가 얼마나 좋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종편 방송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아로니아 효능 해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면 아로니아가 뭐 사람 몸에 뭐 염증도 없애주고 뭐도 없애주고 뭐도 뭐 이래 가지고 막 좋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좋고 가격도 그렇게 또 비싸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이걸 사람들이 안 먹을까? 갈아 가지고 주스에 타고 뭐 우유에 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왜 안 먹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로니아의 맛 때문입니다. 아로니아 여러분들 한번 드셔봤습니까? 굉장히 떫습니다. 아주 떫어요. 예.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뭐 주스 탄다고 떫은 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로는 들겠죠. 예. 그래서 그 떫은 맛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먹습니다. 잘 안 먹으니까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이게 농장주들의 첫째 고민입니다. 자, 두 번째, 그분들이 이걸 제대로 이제 팔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그분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아로니아 발효 식초를 만들자, 아로니아 발효 술을 만들자, 아로니아 발효 제품들 만들자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아로니아 발효 한번 해봤습니까? 아로니아 발효 잘 안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로니아에는 자체적으로 향균, 균들을 죽이는 향균력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세고 야무진지 웬만한 균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 사람들이 이제 뭐 술도 한잔하고 고기도 먹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받고 하면 우리 인체에서는 끝없이 염증 물질들이 막 생겨나죠. 염증이. 그러면 아로니아를 먹게 되면 그 염증들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죠. 아로니아 입장에서는 그 염증도 다 없애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향균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기 염증도 잘 없애고 이렇게 좋은 아로니아가 왜 발효가 안 될까? 그 향균력 때문에 발효가 안 되는 거예요.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미생물이 있어야 되죠. 미생물.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발효 종자균도 염증하고 비슷하게 균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러면 이 균들을 염증을 없애듯이 이 균들을 아로니아가 다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효가 안 되죠. 그리고 아로니아를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균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넣어야 됩니다. 굉장히.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발효 식초를 만들면 장기간 몇 년에 걸쳐서 팔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죠. 그다음에 발효 술을 만든다든지 뭐 발효청을 만들어도 우리가 오랫동안 팔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죠. 근데 청도 설탕 많이 넣으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설탕을 적게 넣으면 또 상해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발효 종자균을 쓰면 그 발효 종자균을 아로니아가 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농장주 분들의 두 번째 고민입니다. 제품을 만들라니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아로니아는 이런 것 때문에 발효 기간이 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과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달달한 그런 과일류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저희들 유원 프로스균, 이 발효 종자균을 쓰면 발효 무지 잘 됩니다. 실패하는 게 기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달달하고 수분이 많고 이런 것들은 발효가 무지 잘 되는데 아로니아는 수분도 별로 없잖아요. 수분도 거의 없고 달달하지도 않고 또 심지어 이 균들을 죽이는 향균력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발효가 난해하고 어렵고 또 더 골치 아픈 거는 발효 기간이 길다는 거죠. 빨리빨리 발효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팔아야 되는데 다른 것보다는 발효 기간이 훨씬 더 길어요. 그리고 관리도 저희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는 세 가지 난점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 저온 창고에 수확한 걸 갖다 놓으면 이게 1년 있으면 1년 정도 놔두면 올해 또 수확이 또 나오잖아요. 그럼 그 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그분들의 고민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로니아 농장주 분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면 10명 중에 9명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그분들 하는 말은 거의 똑같죠. 아로니아 그 식초 만드는 방법 다 말해. 저희들 3년 동안 완전히 엄청나게 고생해서 그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최적화된 방법을. 그걸 다 말해. 말하기 싫습니다. 저는 말하기 싫습니다. 두 번째, 아로니아 술 만드는 방법 다 말해. 그것도 말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설탕을 뭐 한 30% 정도만 넣고도 아주 맛있는 아로니아의 그 뜰분 맛을 확 없애버리고 아주 맛있는 아로니아 청을 만드는 그 방법 레시피 다 말해. 말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아로니아 농장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다 말해. 전부.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죠. 나 균, 우리 발효 종자균 한 개, 꼴랑 한 개 사가지고 한번 실험해볼게. 해보고 잘 되면 다음에 많이 살게. 이렇게 10명 중에 9명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균 하나 가지고 이제 요 100g 하나 가지고 요만한 이제 유리병이 있잖아요. 20리터 두 병 정도를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왜 한 병에 한 균을 반통 정도 넣어야 됩니다. 다른 이제 사과나 과일류 달달한 거보다는 균을 좀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 그거 한 병, 두 병 농장 하시면서 1년에 뭐 10톤 나온다, 뭐 20톤 나온다 하시는 분들이 그 두 병 만들어가지고 뭐 어느 코에 붙이겠습니까? 누구한테 그걸 하겠어요? 그리고 그거 만들어 보고 그러면 이걸 만드는데 식초까지 가려고 그러면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그 담당 쌤들이 계세요. 이제 발효 이제 전문가들입니다. 이제 유인균을 가지고 발효를 잘하는 그 방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분들이 1년 동안 여러분한테 최소 한 10번 정도는 자문을 해줍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는 그건 이렇게 하세요. 저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요 시점에서 어떻게 하세요. 가르쳐줍니다. 균 하나 팔고 균 조그만 거 하나 팔고 1년 동안 완전히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까지는 이제 그런 이제 정말 그 소비성 그런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별로 영양가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안 하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고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아예 이제 이거 뭐 팔아야지 우리가 먹고 사니까 아예 안 하겠다 이제 이런 것보다도 한 개 사고 5만 개 때만 거 다 해달라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은 이제 웬만하면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냥 알아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모든 발효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효를 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쁜 말로 제가 거절을 많이 하죠. 자, 근데 이제 간혹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워. 그리고 이렇게 매년 나오는데 제대로 값을 받을 수가 없어. 이걸 가지고 내가 식초를 정말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술을 만들고 싶어. 너 좀 도와줘. 이렇게 진지하게 진심을 다해서 말하는 분들이 10명 중에 1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한테 이제 이 아로니아 가지고 발효 식초를 잘 만드는 또 발효 술을 잘 만드는 발효청을 잘 만드는 설탕 좀 있어가지고 만드는 담당자를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가 1년 내내 전화로 요즘 스마트폰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사진 찍어 아니면 동영상 찍어가지고 보내주면
딱 그거 보고 이런 건 이런 겁니다 하면서 얼마든지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도와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담당자한테 최소한의 이런 이제 좀 모습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저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담당자하고 친구가 되세요. 그 마음을 터놓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담당자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걸 정확하게 이제 완제품 이제 확실하게 발효될 때까지 분명히 도와줄 겁니다. 함께 할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그걸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랑 또 저희들 그 발효를 잘하는 그런 담당자들이랑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고 또 제일 정확한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고민할 필요 없죠. 저희들은 얼마든지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신다 그러면 저희들도 성의를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만 완제품이 딱 만들어지고 나면 뭐 그다음부터는 똑같잖아요. 예, 다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로니아 정말 멋진 그런 열매입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정말 유익한 이제 그런 저는 그 열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떫은 맛 때문에, 그 다음에 그 향균력 때문에, 그리고 발효 기간이 좀 길고 까다로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아로니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우리 다 극복했습니다. 저희들 아로니아, 순수 아로니아만 가지고 발효 완벽하게 시켰습니다. 아로니아 식초 전부 다 성공시켰습니다. 물론 3년 동안 쇠가 빠졌지만 다 성공시킨 그런 경험과 노하우와 그리고 그런 실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도움을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다 그러면 우리와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괜히 뭐 이렇게 저기 뭐 아까처럼 뭐 그렇게 막 부죽고 뭐 맡기는 것도 아니고 뭐 빚쟁이가 돈 맡기는 것도 아니고 자꾸 내놔 이러면 더 말하기 싫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